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난 1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복지일선에서 업무가 가중된 회원들에게 야외운동을 통한 리프레시 골프대회로 화합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70여 명이 14개 팀으로 나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경기당 참여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 30분 단위로 분산 진행하는 등 사회복지 현장 특성을 고려 방역에 각별한 주의로 진행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으로 플라스틱 공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며 일반적인 골프와 비교했을 때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생활체육 진흥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행정복지 공무원 김성봉 사회복지과 계장은 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 명장면을 보였으며 회원들은 박수, 웃음과 응원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훈훈한 분위기 연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지나는 길에 들려 멋진 식탈을 보인 김충섭 시장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파크골프라는 스포츠를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어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회를 계기로 파크골프가 더 활성화되어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복지사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제1회 파크골프대회를 연 것에 대한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김천시 김충석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가 행복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김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